자, 다음은 그 2페이지에, 예. 뭐, 힘의 3요소 있죠. 자, 뭐, 요 힘에 대한 뭐, 세 가지 뭐, 주요한 요소다라는 그런 의미겠는데, 거기에서 밑에 예제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이죠. 아주 매우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뭐, 힘의 3요소가 뭐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때 뭐, 힘은 이때, 힘의 3요소 하면 이때, 자, 힘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방향, 예, 그 다음에, 예, 작용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이제 뭐, 작용점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힘의 작용선이죠, 이때. 자, 힘의 작용선은, 자, 힘의 3요소에 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 정리하시고, 예. 자, 이런 이야기지, 이때. 자, 여기 뭐, 이때, 이 점을 우리가, 예, 5점이다라고 한다면, 뭐, 이때, 5점에서 이 방향으로. 자, 요, 하설표 길이죠, 길이. 길이가 이제 그 힘의 크기를 나타내고, 뭐, 예를 들어서죠, 이때, 10kN이다. 자, 그 다음에 방향이지, 방향. 방향 이때, 예. 때, 뭐, 이 수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수평각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자, 그래서, 방향은 대개 이때 그, 예, 탄젠트, 예, 세타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탄젠트 값으로서. 때 세타는 우리가 수평각이다라고 하는 것. 뭐 항상 수평각입니까? 예, 그런 곤란하죠. 자, 또 어떤 출제자는 뭐 이때 염증면이죠. 예, 이각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되겠죠? 근데 대개는 뭐 우리가 수평각 중심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다. 자, 그다음에 뭐 작용점은 5점이 작용점 되겠죠. 자, 그러면은, 힘의 작용선이죠. 작용선은 뭐, 이 방향이죠. 뭐, 그냥, 힘의 작용 방향, 예. 이렇게, 뭐, 연장해버리면 됐대. 이게, 뭐, 작용선 되는 거죠. 이게, 힘의 작용점 되고. 그래서, 힘의 3요소는 뭐다? 크기, 방향, 작용점이다라고 하는 것, 작용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또그 밑에 보니까 이런 게 있죠, 이때. 자, 예. 벡터에 대한 것과, 예. 그 다음에, 스칼라죠. 요 스칼라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자, 예. 뭐, 이 내용도, 밑에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죠, 예. 자, 어떤 뭐 물리량, 뭐 힘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어떤 물리량 우리가, 예, 벡터인 경우도 있고, 스칼라인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벡터는 뭐다? 벡터는, 예, 그 물리량이, 크기하고 방향이자 방향.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 벡터다라고 말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스칼라는 뭐다? 저두개 중에서, 예, 크기만 가지고 있는 량을 우리가 스칼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때 뭐, 이러한 뭐다, 이때,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뭐, 예, 그냥. 자, 예. 이런 판때기, 판. 예, 뭐, 판때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때. 만약에, 이 점에서 뭐다, 이때, 힘이 뭐, 위로, 예, 10kg가 이렇게 작용한다면은, 요 판때기는 뭐다, 예, 위로 이동하겠죠. 또, 안 그러면 또 뭐, 이때,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면은, 네, 오른쪽으로 이게 이동하겠죠. 아래쪽이라면은, 아래쪽으로, 왼쪽이라면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아시죠? 이거 밀고, 뭐, 내리고, 올리고, 당기고, 예. 즉, 힘의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뭐다, 물체의 운동 방향이 달라져 버리죠. 그죠?
자, 그런데 뭐다, 만약에, 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때. 자, 여기에, 뭐, 정사각형입니다. 자, 이게 뭐, 길이가, 예, 10cm고, 이것도 한변 길이가 10cm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사각형의, 단면적이죠, 예. 단면적은 뭐다, 이제, 뭐, 당연히 100제곱cm가 되겠죠. 자, 이 도형을, 예,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회전했습니다. 똑같이 10cm 변화가 없고, 단면적도 100제곱으로 변화가 없겠죠. 그쵸, 예. 또 뭐, 이렇게 회전하더라도 마찬가지 똑같겠죠. 자, 아무런 뭐다, 크기의 뭐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스칼라다라고 말하죠. 즉, 이러한 길이라든지 단면적은, 예,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 아니고 단지 그 크기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그쵸, 스칼라. 방향성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벡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 벡타와, 예, 스칼라에 대한 개념 설정이고, 가장 기초. 뭐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때 벡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 이게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종류. 자, 아까 요 힘이죠. 예. 대표적으로 이런 힘이 되겠어. 힘. 됐죠? 예. 자, 그런데 뭐 점차 여러분의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예, 역학적인 의미에서의 힘, 역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응용 역학에서 다루는 힘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이런 힘들은 이제 이때 뭐 통상, 예, 부재력이다, 예, 부재력이다라고 등장하죠. 이때 충력 이쪽에, 예, 전단력, 예,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또 이게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때 아주 넓게, 예, 휠 모멘트가 됩니다. 넓게 또 아주 넓은 뜻으로의 힘. 나중에 알게 됩니다. 부재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 비틀림 모멘트가 됩니다, 이때. 됐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벡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물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이때 뭐 뉴턴, 개런턴 뭐 관계 없습니다. 이때 이런 단어 나타나는데 이 모멘트죠. 이 모멘트죠. 모멘트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 힘 곱하기 거리로 나타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힘 곱하기 거리로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넓은 뜻에서 이때 단위는 다르죠. 단위 이두 개는 같고 이두 개가 같는데 이렇게 이렇게 다르죠. 그렇죠? 예. 다르지만은 일단은 넓은 뜻의 힘으로 본다. 이걸 우리가 통상 네 가지를 이제 다른 말로 합쳐 가지고 이때 예. 부재력이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단면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 뭐또 뒤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아마 요 뒤에서 하게 됩니다. 예. 자, 역학적으로 부재력 또는 단면력의 종류는 몇 가지다? 네 가지.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학에서 다루고 있는 부재력들은 이네 가지 외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네 가지 꼭 정리해 놓죠. 자, 이건 뭐 무조건 종류가 네 가지는 꼭 알고 계시고. 그렇죠? 충력, 전단력, 휠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 고쳐진 것은 점차 여러분이 알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이런 것들이 힘인데 넓게 봐서 예, 벡터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누가 이제 응력. 예. 응력은 이렇습니다. 응력은. 자, 이 응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자, 힘을 자, 힘을 예. 그 힘을 받는 부재의 단면적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자, 힘이 벡터죠. 근데
아, 단면적은 아까 스칼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 벡터하고 스칼라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뭐다? 예, 이것이 벡터가 되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응력도 벡터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때 뭐 마찬가지죠, 이때. 충격이니까 뭐다? 예, 추격력 또 점단력이니까 예, 점단 응력 자, 휜 모멘트에 대해서 또휜 응력 또 비틀림 모멘트에 대해서 예, 비틀림 응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비틀림 응력. 예. 자, 충격이라서 추격력, 전단력에 대해서 전단 응력, 휜 모멘트에 대해서 휜 응력, 비틀림 모멘트에 대해서 비틀림 응력. 예. 이것이 벡터가 됩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크기뿐 아니라. 예. 자, 그 다음에 또, 예. 자, 역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때 뭐, 예, 변이가 있어요, 변이. 변이, 위치의 변화. 때 네, 위치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아, displacement 이런 말인데, 영어로. 위치의 변화. 이식이 또, 벡터에 속합니다. 좀 이따 보시죠. 예. 자, 그다음에 또 속도 됐죠? 속도도 뭐다 이때? 결국 뭐다? 예. 속도 우리가 보이는 뭐다? 예. 델타 t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예. t분의 s. 예. 위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이때. 뭐 속도하고 속력 차이 알죠? 예. 이때 뭐 물리학에서 하는 것들. 예. 속도는 그냥 뭐다 이때? 뭐 벡터다라고 하는 것. 예. 이렇게 정리하지 뭐 이때 자뭐 여기가 뭐 A 지점인데 이런 물리학이 있니까 뭐 이때 여기가 B 지점입니다. 여기가 예, 뭐 예를 들어서 30km가 되었습니다. B 지점에서 턴 해가지고 이때 예, C점까지 왔습니다. 요 거리가 이제 이 거리가 또 10km가 되었습니다.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뭐 이때 이것이 뭐 하는 이야기죠. 하는 이야기인데 이때 뭐 이때 시간을 할까? 이제 이때, 뭐, 가는데, 뭐, 분노를 할까? 30분이 소요됐다. 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때는 뭐, 또 보니까, 예, 10분이 소요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은, 총 걸린 시간은 얼마죠? 예. 얼마? 예. 40분 걸렸죠. 그쵸? 예. 근데 이때 속도 하면 이때, 요 거리죠. 거리가 뭐다? 이 거리는 얼마입니까? 예. A에서 B까지 30 갔다가 다시 뭐다? 예, C까지 오는데 10km 왔죠. 이건 몇 km면 그래? 예, 그렇죠. 20km 돼버리죠. 자, 그때 총 걸린 시간 몇 분? 예, 40분. 예. 거리는 얼마? 예. 위치 변화 얼마? A에서 C 변화죠. B 얼마? 예, 앞으로 20km 됩니다. 따라서 이때 뭐다? 예. 하니까 얼마? 예. 0.5? 예. 뭐, 1분당, 예. 분당 뭐다 이때 예, 1분당 0.5크리씩 갔다 이런 말이겠죠. 이게 속도. 속력은 뭐다? 전체 길이죠. 전체. 속력은 예, 몇 킬로입니까? 40킬로죠. 예. 40킬로 나누는 게 40분 하면 되겠죠. 속력 그거 속력. 자, 예, 뭐 이런 것도 해도 이렇게 이쪽으로 참고 예.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예. 물론 또 가속도도 마찬가지죠. 가속도도 우리가 이제 예, 마찬가지 네, 벡터에 속합니다. 자, 그럼 뭐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입니다. 역학적인 차원에서고 그다음에 스칼라인데 스칼라는 뭐 이때 뭐그 역학적인 차원에서 먼저가 중요한 것들일 때 일하고 그다음에 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되겠죠? 예. 일과 에너지는 뭐다? 물론, 예, 요거 단위가 같습니다. 예, 이때, 뭐, 킬로, 뉴턴, 미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때. 그런데 한번, 예, 볼까요, 이때, 예. 자, 예, 이거죠. 휜 모멘트와, 비틀린 모멘트의 단위도 힘 곱하기 거리,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자, 일에 대한 단위, 에너지 단위, 이, 단위들은 다 같지만은 뭐다? 휜 모멘트와 비틀린 모멘트는 네, 부재력의 종류.
방향성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영향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영향이. 예. 그래서 100타고. 대신에 일과 에너지는 뭐다 방향성과는 관계없습니다, 이때. 그래서 스칼라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서 이때 뭐, 또뭐 변형, 예. 변형됩니다. 요거는 변이죠. 요거는 이제 displacement고, 이거는 이제 deformation이죠. deformation이죠. deformation. 자, 일단은 변이는 벡터고 변형은 스칼라입니다. 이거 예, 절대 구분하자라는 이야기죠, 이때.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 자, 여기에, 캔틀레바가 있습니다, 이때. 자, 그러면 이때, 이때, 예. 이전에 할까요? 자, 이런 내용들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11장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용하면은, 이때, 이, 처짐이죠, 이때, 예. 델타가, 예. 11장에 삽니다. 이때, 예, 이런 공식들은, 예, 3 EI의 PL 삼성됩니다. 예. 뭐, 요 부재 길이가 현재 L이고, 요 보의 힘 강성이 EI이고, 좌회단의 힘 P가 있을 때, 요 좌회단의 처짐을 3 EI의 PL 삼성이죠. 자, 예.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이때, 이런 이야기죠. 이때. 자, 예. 똑같은 캔틀레바인데 이때 이제 힘 P가 이제 위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이때 위로 이렇게 쳐집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이 경우에 요 델타는 뭐다? 예, 값이 똑같습니다. 이때 3 EI의 P의 L 삼성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 값이죠 현재. 이 값이 뭡니까? 오, 똑같죠? 똑같잖아. 아래로 3 EI분의 PL 삼성. 위로 3 EI분의 PL 삼성. 어쨌든 값은 같이. 뭐, 아래 위 방향성과 관계없이 값은 같이. 그런 개념이 뭐겠다? 예, 그러면 변형이 되는 변형. 예. 방향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뭐다 이때? 뭐 아래쪽으로 3EI의 PL 삼성? 이거는 위로 3EI의 PL 삼성? 자, 방향성에 표시됐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변이가 되는 변이. 변이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됐죠? 예. 이값 자체의 크기는 같죠? 위든 아래든 관계없이. 그런 개념보다 변형에 대한 개념이고. 근데, 지금 이때 전화 왔네. 예. 소리, 예. 그래서 그때,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뭐다, 이때. 변이. 벡터. 됐죠? 이렇게,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다, 나중에 뭐다, 예. 다른 변화를 이렇게 해버리죠, 예. 뭐, 예를 들자면은, 예. 예를 들어서, 이때,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제, 역학을, 토목을 전공한 학생들에게는 뭐, 좀, 이해가 좀 되겠죠, 예. 이때, 예. 만약에, 뭐, 때, 뭐, 이 경우도 같지만, 이때, 요렇게 있을 때, 이때 반력은 뭐다? 반력은 위로 이렇게 생깁니다. 예. RB 할까? 예. 자, 예. 그러면 뭐다? 똑같은 보인데, 뭐, 힘 P가, 예. 위로 이렇게 작용하면은, 예. 반력은 뭐다? 예. 반력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생기죠. 즉, 힘의 방향에 따라서 뭐다? 발력이 서로 반대죠.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되느냐? 예, 바로, 예, 요 델타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한번, 13장에서도 이야기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말, 변형은라고 하는 말, 벡터 스칼라. 어렵죠? 그래도 좀 구분하자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속력, 예. 아까 속력 있죠, 이게. 이때, 뭐,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30분하고 10분은 40분이죠? 예. 전체 이동 거리 얼마? 40km죠. 40분에 40km가 속력이죠. 그러니까, 40분에 뭐다, 40분에 20km는 속도였고. 됐죠? 예, 그래서 구분하고. 자,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뭐, 때, 스칼라와 함대된 내용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뭐,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이라든지, 또 뭐, 질량, 예, 이런 것들, 예, 온도, 뭐, 시간, 이런 것들이죠. 예, 대단히 많겠죠, 이때. 자, 그런데 좀, 예, 이 정도 선이죠. 예, 사실 이때, 예. 자, 역학적인 차원에서는 뭐,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예. 자, 예. 뭐, 이건 더 많죠, 이때. 자, 한번, 구분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예. 자, 그럼 밑에 있는 예제 그러면 또 충분히 여러분이 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단위가 등장하죠, 단위. 예. 뭐, 단위에 대해서는 예. 한번, 예. 첨례를 하시죠, 단위. 예. 자, SI 단위하고, 뭐, MKS 단위. 뭐, 우리 시험에서는 뭐, 전부 다, 예. SI 단위로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은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자, 3페이지, 예, 3페이지에, 갈로 3번 힘의 단위 있죠, 힘의 단위. 그거부터 시작하죠. 자, 먼저, 예,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2번. 2번, 예, 2번 고 전체, 동그라미 2번 전체 박사입니다, 예. 자, 1, 뉴턴의 제한정이죠. 동그라미 2번 전체가, 예. 요거, 2번 자체도 문제로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예. 자, 1뉴턴에 대한 정의에 대해 있죠. 자, 예, 우리가 전 시간에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에 따르면 뭐다, 이때?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때? 질량에다가 곱하기, 예. 가속도를 한 것이 힘이다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은 1뉴턴이란 질량 1kg의 물체가 1m per second의 가속도로 움직일 때 그때의 힘을 1뉴턴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더. 1뉴턴이란 질량 1kg의 물체가 1m per second 제곱으로 움직일 때의 힘을 1뉴턴에다라고 지정한다. 지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예,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뭐다? 움직이지 않죠. 힘이 작용할 때 움직입니다. 그때 내이 분필이 요 칠판 주위계를 미는 힘 있죠. 그 힘은 칠판 주위계의 질량 곱하기 움직일 때의 뭐다? 이 칠판 주위계의 가속도가 뭐다? 그때 요 분필의 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공식은 이건 기본이고, 1뉴턴에 대한 개념 정의.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할 게 바로 이거죠. 네, 예.
이게 98 미터 퍼 세커 제곱, 즉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뭐 상식이죠. 예. 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 잘 들어보죠. 1뉴턴이란 질량 1kg의 물체가 중력 가속도로 움직일 때의 힘이다. 틀리죠. 또 1뉴턴이란 질량 1kg이 9.8m/s으로 움직일 때 힘이다. 틀리죠. 예. 얼마로? 그냥 1m/s으로 움직일 때. 꼭 후보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출제되지 않았으나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거기에 이제 보니까 차원 있죠, 차원. 자,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일 때 우리가, 예. 자, 차원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시 한번, 예. 아, 예. 4페이지죠, 4페이지. 하나 더 넘기고, 예. 4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뭐 1.4 해가지고 차원이 있죠. 차원 보니까 1, 동그라미 2번 있죠. 기본 단위, 길이 L. 그 다음에 또, 질량, 그 다음에 시간. 자, 차원에 대한 기본 단위는 뭐다? L,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T가 되겠죠. 자, 길이는 뭐다? 이때 뭐, 길이는 뭐, 랭스죠, 랭스. 예. 영어 뭐, 영어 저 표시 안 했습니다. 그냥, 예, 영어, 예, 그냥, 랭스 길이. 질량은 우리가 mass, 예, 시간은 time. 예. 자, 예. Length, mass, time. 자, 이세 가지를 갖다가 기본 단위다라고 말하죠. 자, 지구상에서 우리가 쓰는 모든 단위의 기본은 요세 가지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차원은 뭐다? 아, 이러한 1뉴턴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L, M, T로 나타낸 것을 차원 이렇게 말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때 뭐, 자, 보시죠. 자, 예. 힘에 대한 차원의 힘. 요거는 힘이죠? 예. 자, 예. 자, 질량 1kg. 하나죠. 질량. 그 다음에, 미터는 뭐다? 길이죠. 길이. M. 요거는 뭐다? 세컨 시간이죠. 자, 그럼 이때, 길이는 L이니까 L 하나죠. 예, 일상. 질량도 하나죠. M. 예. 아, 시간인데, 요 시간이 뭐다? 예. 요게, 이렇게, 여기가 뭐다? 예. 분모죠, 분모. 알다시피 분모. 예. 자, T 제곱분일인데, T 제곱분일인데, 뭐, 쓰기 쳐낼 거 뭐다? 예. 바로, 마이너스 이상, 요렇게 해버리죠. 요게 우리가 이때, 힘에 대한 차원. 됐죠? 예. 자, 일단 차원에 대한 기본 개념은 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저거 잠시 또, 예, 3페이지로 와서, 요 3페이지로 하는 게 낫냐? 잠깐만, 예. 자, 예, 3페이지 말고, 예, 4페이지로 갑시다, 4페이지. 자, 4페이지에 표. 아까 지금 1.4, 차원 아래가 표였죠, 표. 표에서 우리가 이제, 응력, 예. 이거는 힘이고, 예. 응력이죠, 응력, 예. 자, 예, 응력 되겠습니다, 응력. 자, 예. 응력의 단위죠, 응력, 예. 자, 응력의 단위는 뭐, 좀 이따가 다시 한번더 등장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뭐다, 예. 네. 응력의 단위로서 우리가 이때 1 메가 파스칼 합시다, 이때. 자, 요게, 파스칼 자체가 이제 응력의 단위고, 이것은 이제 접두어 메가는 이제 메가.
메가는 12몇 승이죠? 그렇죠. 12억 승. 메가는 12억 승이죠. 그러니까 1 메가 파스칼은 예, 1에 1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 같죠. 어쨌든 그 단위는 다시 한번 좀 이따 하고 1000 문제로 갑니다. 예, 1000원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1 메가 파스칼은 어때요? 이겁니다. 이때. 자, 1뉴턴의 힘을 갖다 예, 1 제곱미리에 예, 이거 뭐죠? 예, 면적이죠, 면적. 자, 그래서 예, 응적의 단위는 있죠. 예, 힘을 예, 바로 예,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예, 응력에다 나오죠. 그러면은 1 메가파스칼은 뭐다? 예, 1뉴턴. 예, 이거 쓰게 되니까 뭐 이때? 예. 이거 쓰게 되니까 이때 예. 결국 1 뉴턴 퍼 예. 제곱밀리가 되어집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차원으로 가서 이때, 응력은 뭐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죠. 단면적은 뭐다? 길이 곱하기 길이죠. 어쨌든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뭐다? 길이 제곱이죠. 길이 제곱이 되니까 길이 제곱이 분모 있죠. 그러면 이때 이게 분자화하게 되면 어때? L-2승이죠. 그러니까 힘의 단위 여기에다가, 예. 여기에다가 이때, 여기에다가, 예. L의 제곱을 이렇게 나눈 값이 되겠죠. 이게 뭐다? 예, 응력이 되겠죠. 이걸 올리게 되니까 L-2승 하니까 뭐다? 여기 플러스 1 있으니까 마이너스 합치니까 뭐다? 마이너스 1 되겠죠. 이게, 예, 바로, 예, 응력의 차원 되겠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 또. 자, 모멘트 됩니다, 모멘트. 자, 모멘트는 이제, 자, 모멘트는 기본적으로, 예, 힘 곱하기 거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만약 1뉴턴 합시다. 1뉴턴 곱하기 1밀리 합시다. 예. 이게 모멘트가 됩니다. 됐죠? 예. 모멘트는 뭐다? 예, 힘에다가 요 힘에다가 곱하기 거리를 한 값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공자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때? 자, 힘에다가, 예, 거리를 곱한 거죠. 아니, 뭐, 요 힘에다가 거리를 L을 하나 곱한 겁니다. 예. 이게 모멘트죠. 그럼부터 L 하나하나, L 제곱이 되겠네. 예. L 제곱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개념은 다르지만은, 이때, 예. 자, 이때, 예. 휠 모멘트라든지, 또, 비틀림 모멘트라든지, 자, 그다음에 일 또는 에너지는 뭐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조건 힘 곱하기 거리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예, 이것들은 뭐다? 단위가 예, 똑같습니다. 따라서 차원도 똑같겠죠. 차원도 똑같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아까 이것들에 대한 차이점 뭐였습니까? 이때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때 이거는 예, 벡타이고, 예, 이거는 뭐다? 예, 스칼라였습니다. 그런데 뭐다? 단위는 같습니다. 벡터와 스칼라라는 점에서 다르지만은 그러나 단위는 같고 차원도 같겠죠. 네. 자, 그러면 역학에서는 뭐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예, 이런 거지도 힘입니다, 힘.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다 이때, 예. 대표적으로, 예. 충력, 그 다음에 전단력, 이런 것들이죠.
음력은 또 우리가 얘기는 다 들어옵니다. 때, 추억 음력, 그 다음에 전단 음력, 자, 예. 이것도 어쨌든 휘임 음력입니다. 또 비틀림 음력이죠. 비틀림 음력, 예. 자,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예. 자, 휘임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하고 충격과 전단력은 뭐다 단위가 다르죠. 그러나, 예. 추억력, 전단력, 휘목력, 비틀린 응력, 또 같은 응력이므로 뭐다. 이것의 단위는 똑같겠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점차 공부를 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차이점은. 예. 일단 단위적 측면에서 있죠. 자, 이게 역학적인 내용들이죠. 자, 이 선에서 전부 다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좋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뭐 강의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죠. 자, 이거 언제 다 합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언제 다 이렇게 합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가면서 예, 이런 것들은 자, 이건 이제 몰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 자연스럽게 알게 되도록 굳이 막 응력은 뭐힘 나누기 단면적 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예, 자연스럽게 알게 되도록 예,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야 예, 역학은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는데 그게 마인드 형성이죠. 역학적 마인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하고 득점력이죠. 주어진 문제를 득점하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능력과 득점 능력은 다른 것이죠. 자, 이거 또 예. JSK의 의록. 예. 자, 알고 있는 능력과 예. 득점 능력은 다릅니다. 자, 내가 100% 알고 있다 하더라도 100점 맞는 게 아니죠. 그죠? 다르죠. 자, 그렇다면은, 수험생에게는 뭐다? 예. 수험생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쪽이 더 좋아야 됩니까? 당연하지. 득점 능력이 좋아야 그래야 뭐 합격하는 거지, 합격. 예. 그래야 합격을 하게 되는 거다. 되겠죠? 예. 미안합니다, 이때. 예. 계속 지나오네. 합격생 전화돼, 합격생. 합격생 전화돼. 통화할 약속이라는 뭐, 강의 중이네. 예. 자, 일단은, 예. 자, 예. 여러분들에게는 뭐다. 득점이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때, 아까죠. 이거 다 알고. 자, 이거 다 알고서 차에 물었을 때 틀릴 수 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극단적으로. 이거 다 몰라도, 이거 다 몰라도, 이거 몰라도, 이것만 알고 가서 하되죠. 또, 이거 다 몰라도, 뭐 정답만 잘 찍으면 되는 거지. 그게 득점 능력이잖아, 그게. 이거 다 몰라도, 몰라도. 찍으면 되잖아. 찍는 거, 예, 이거지, 뭐. 자, 우리 역학에서, 자, 예. 역학에서 이때 이거, 자, 역학에서 뭐다, 이것만 하면 되겠구만. 뭐, 세 명이나, 세 명. 자, 역학에서 뭐다, 이거죠. 자, 예. 힘, 응력, 모멘트. 이에 대해서도 뭐다? 질량 변화 없죠. M. 일성. 예. 시간도 변화가 없죠. T-1성. 그리고 결국 뭐다? 예. 길이 되라, 길이. 이것만 변하지, 이것만. 그럼 뭐다? 이것보다도, 예. M과 T-1성은 뭐다? 일정하다. 역학에서는. 역학입니다, 예. 이거 일정하다는 이야기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뭐. 그래 놓고서 뭐다? 이때. 자, 예. 예를 들자면은, 5페이지죠. 자, B 5페이지의 예제. 자, 그 예제를 보니 때 뭐, 옳지 않은 것도 있죠. 자, 예. 거기에, 예. M
T 마이너스 2성. 아닌 거 뭡니까? 언니, 2번 하나밖에 없네. 2번. 2번이지, 2번. 이거 아닌 게 뭐다. 2번이지, 2번. 정답은 2번이지, 뭐 틀린 거. 나머지는 M에다가 T 마이너스 2성이잖아. 오케이. 끝. 그러니까, 이거 다 몰라도, 이것만 알고 뭐다. 이것만 알고. 득점하는. 이게 바로 득점 능력이지. 이게 요구되는 것이. 근데, 사실은, 많이 알고 있을수록 득점 능력은 커지죠. 따라서 알고 있는 능력과 득점 능력은 뭐다? 예, 비례관계입니다. 이거 적고 이거 높다. 이렇게는 되지 않죠. 오케이? 반비례관계는 아니지. 비례관계. 많이 알수록 득점 능력은 높아진다는 것이지. 그럼 무조건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만 하면 되네. 잘 찍으면 되네. 그렇게 내가 말한 그 뜻이 아니잖아.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득점 능력은 좋아지게 돼 있다는 이야기지.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수업을 똑같은 책을 보는데도 강의를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그래서 아 그럼 강의 들으면 뭐다 뭐아 이렇게 잘 찍어주는구나 이런 걸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2번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뭐 우리가 예 거기에 또 하나, 이제, 부가적 설명. 정답은 끝났고, 이제, 예. 끝났지? 예, 정답은, 예. 지문 2번, 에너지지. 지문 4번의 휜 모멘트죠. 차원이 같습니다, 예. 에너지와 휜 모멘트는 차원이 같아야, 차원이 같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수도 또 뭐, 되겠죠, 예. 자, 그렇게,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 예. 자. 아, 그렇게 놓고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저, 이때, 예. 3페이지죠, 3페이지. 자, 3페이지로 넘어옵니다, 3페이지. 자, 3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예. 자, 3페이지로 오면은, 거기에, 이때, 예. 자, 그 접도 있죠, 접도, 예. 기가, 예, 기가는 우리가 뭐, 어디, 10의 9승이죠. 그 다음에, 메가는 10의 6승, 예, 그 다음에 또, 큐로는 10의 3승, 알죠? 고위 그 조금 또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참고에 1kg 중이죠, 이때. 1kg, 지금은 안 씁니다. 익학이다, 토목술 교수에서. 킬로그램표는 뭐다, 예. 중력 가속도로 곱한 값을 말합니다. 1톤은 뭐다, 1000kg, 예. 관계 단위 뭐, 환산 보고,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단위 변환 있죠. 그건 그냥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예.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단위 변환보다도 한번 더, 단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따 다시, 예. 그 다음에, 4페이지죠. 예. 4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접도 있죠. 접도. 예. 접도 있죠. 예. 표. 예. 일단 거기에, 10의 12승이죠. 테라. 근데 그 아래쪽으로 10의 9승 기가. 16성 메가, 키로, 그 다음에 헥토, 데카까지 하고, 오른쪽에, 10의 마이너스 9성 나노, 10의 마이너스 6성 마이크로, 뮤, 10의 마이너스 3성 밀리, 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2성 센티, 그 다음에 또 대시하는 거 있죠. 거기까지만 해뒀습니다. 나머지는 안 해도 좋고, 또, 뭐, 웃기는 일은 이제 과거에 뭐, 뭐, 기술사 시험이죠. 예, 거기 이제, 접도어, 기술사 그 시험에 5점 해가지고, 접도 아는 대로 써보시오 해가지고, 뭐, 많이 쓴 사람이, 뭐, 많이 쓴 사람이, 예, 높은 점수를 받았겠죠. 예. 아, 그렇게 출제가, 우리 시험 말고, 기술사 시험에서 그렇게 출제가 된바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차원이죠, 차원. 나머지 그 가속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 속도, 가속도 너무 잘 아니까. 그럼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예. 충분히 알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예제는 또,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예. 자, 이것은 잠시 그 단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9페이지죠, 예. 자, 예. 9페이지로 가면 이때 거기에, 예. 참고, 예. 자, 참고가 있습니다. 자, 그 단위에 대해서 한번, 점지가 되게 되겠죠, 예. 오랜만에 강의하니까 분필이 잘 부러지네. 자, 먼저 거기에, 자, 그 1, 파스칼 있죠. 예. 이거는 1,
근데 응력단은 이제 파스칼 응력단이 예, 1 제곱미터당 1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 이거 우리가 예, 1 파스칼에 대한 개념이고 자,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밑에 예, 그냥 또 1 시로 파스칼 되겠습니다. 됐죠? 예. 자, 이거는 이겁니다. 이때. 그래서 바로 예, 1 킬로뉴턴에 대해서 예, 요렇게 가면 됩니다. 이때. 됐죠? 예. 뭐, 킬로니까 예, 이렇게 킬로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1 메가 파스칼은 예, 1 아까 했죠? 예, 뉴턴 표 밀리 조업이다라고 하는 것. 예. 자, 뭐 당연히 뭐다 1kPa는 뭐다 예, 1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이고 이건 뭐다 예, 1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예. 자, 예. 그다음에 또 간혹 뭐 우리가 예, 1기가 파스칼이죠. 1기가 파스칼은 뭐다 1 곱하기 예, 10의 3승 메가파스칼이죠. 왜냐, 예, 기가는 뭐다? 기가 몇 승이다? 예, 10의 9승이므로 되겠죠. 메가는 16승이니까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 한번 단위 환산에 대한 문제. 록하고,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때. 자, 예. 뭐, 이렇게 가는 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때, 요, 단위 변환에 대한 문제, 뭐. 그럼 뭐, 이러면 뭐, 이런 것들은 또다 알겠죠. 뭐, 1m는 뭐다, 이때, 예. 100cm고, 예. 그 다음에, 1000mm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됐죠. 예. 또 뭐, 이거 그냥 또 뭐, 예, 10의, 조금 뭐, 10의 3승, 예. 또, 역수랑 되겠죠. 뭐, 이래서 또 반대로 해서 1mm는 뭐, 10의 마이너스 1승 cm고,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도. 단위, 길이에 대한 단위 함수 문제. 아까, 큐는 마찬가지로 이때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아까 뭐, 1 메가 뉴턴이다. 하면 뭐다? 1 곱하기 10의 6승 뉴턴이다. 1 키로 뉴턴 하면 뭐다? 이때 1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이다. 됐죠, 이런 것들. 메가는 10의 6승, 뭐, 키로는 10의 3승. 되죠. 예. 이렇게 해서 단위에 대한 문제들은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예. 자, 그 다음에 또그 밑에 그 참고에 있는, 일단 그 위, 참고 위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 밑에도 참고에 있죠. 예. 자, 예. 이런 이야기죠. 예. 인풋 요소하고, 예. 그 다음에, 아웃풋 요소가 돼요. 아웃풋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 자, 예. 자. 먼저 예, 힘에 대해서 이때 힘, 그 다음에 또뭐 힘하고 예, 그 다음에 응력학과 예,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해서 할 때, 자, 예, 문제 있다고 하면 어때? 힘은 뉴턴, 길이는 뭐다? 응력은 뭐다? 예, 메가파스칼, 예, 그 다음에 길이는 뭐다? 밀리미터입니다. 예, 이렇게 단위 통일해가지고 넣으면 똑같습니다. 힘은 뉴턴으로 계산되어지고 응력은 메가파스칼로. 길이는 밀리미리로 이렇게 계산되어집니다. 이 결과물 가지고 뭐 문제에서 뭐다 몇 미터에 물었습니다. 이 밀리로 갖다가 미터로 환산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일하면 뭐다 예 결과도 똑같은 단위로 계산되어집니다. 마찬가지 때 마찬가지 힘 응력 길이 할때 만약에 킬로뉴턴이다 이때 만약에 물어본 것이 뭐다 이때 물어본 것이 몇 킬로 뉴턴이냐 물었다. 또는 몇 킬로 파스칼에 물었다. 또몇 미터냐 물었다라고 한다는 거다. 이때 투입 요소는 뭐다? 힘은 킬로 뉴턴 단위로, 응력 단위는 킬로 파스칼 단위로, 길이는 뭐다? 미터 단위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뭐다? 원하는 값 우리가 예, 이대로 단위가 똑같아집니다. 아시죠? 자, 그런 연설을 그래서 뭐 이것은 어떤 것을 뉴턴을 물었다 예, 모든 단위를 이렇게 통일시키고 킬로뉴턴을 물었다 예, 모든 단위를 이렇게 통일시켜서 데이터 대입해주고 뭐 나중에 또 전환 해놓고 또 전환시켜도 됩니다 아시죠? 예. 그때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물었을 때 이제 단위를 데이터를 대입할 때 이렇게 통을 이렇게 통일해서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대부분 다 이제 이것보다도 뭐 대부분 다 이쪽으로 많이 오죠. 이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대부분 다 이쪽입니다. 예. 근데 간혹 가다가 예. 간혹 가다 이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당황하지 말고, 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예, 그 밑에 있죠. 예. 킬로뉴턴 퍼 미터가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 등분파 중인데, 이 단위하고, 예, 뉴턴 퍼 밀리미리 단위 같습니다. 밑에가 있죠. 예, 참고에, 아, 세 번째 있죠. 등분파 중인데. 요 단위 같습니다. 예. 단위 환산하면 같아지는 거죠. 저기 때, 예, 이렇게 할 때마다. 1킬로는 뭐다? 10의 3승 뉴턴이고, 자, 1미터는 뭐다? 예, 10의 3승 밀리미리 되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예, 분자 분모 지워버리니까 뭐다? 1 되니까 같죠, 이게. 예, 단위 환산. 그러니까 단위 환산하는 것도 여러분이 또 한번 해놓도록 바라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예. 자, 몇번 문제를 풀다 보면 뭐다?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뭐 6페이지죠? 예, 다음 시간에는 6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예.